충남 보령시 신읍동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박지성 보령 축구 트레이닝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성 보령 축구 트레이닝 센터 건립에는 국비 71억 원, 지비 297억 원을 포함해 약 3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대지 면적이 12만 934제곱미터에 이르는 센터에는 축구장 4면을 비롯해 보조 경기장 1면, 체육센터, 주차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시는 올해까지 센터 내에 박지성 선수가 사용했던 유니폼과 축구화 등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현재 센터 앞에는 박지성 선수의 동상이 제작돼 있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모한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보령시는 축구장 4면 중 1면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에어돔을 설치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지훈련 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박지성 축구 트레이닝센터가 전국의 축구 동호인, 프로축구단, 실업학생팀 등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국내외 축구대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